이번 주말은 그 보충이 있으니까 일요일 생각하고 두 시간 친구랑 약속 잡지 말고 가족사가 있다 이러면 내가 고려해 보지만 그러지 말고 지금 너네 이제 중요한 시기가 시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숙제 해오는 꼴을 보면 좀 아래 드는 애도 있고 다들 어쨌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다 하고 이제 뭐 며칠 있으면 또 수능이잖아 그쵸? 너네 고2야 그쵸?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수열 정복하는 게 점수 받고 못 받고의 포인트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신경 많이 쓰길 바라고요. 지수가 더 어려운 거 아닐걸?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지수는 단순 연산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열은 어떤 규칙 찾는 재미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조금 그 어렵고요, 수열이.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거는 개 단순 연산의 반복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거지. 보자. 저 어디 할 차례야? 39 여기 할 차례인가? 39번 여기 한 줄 여기 할 차례죠? 신현이는 그거 안 되는데 사실은 조금 중요한 거 있으니까 뭐 문제 푸는데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앞에 설명하는 거 좀 듣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 살짝 한번 리뷰만 하고 갈게요. 132로 살짝 돌아가면 맨 처음에 거듭제곱근의 뜻에서 조금 정리를 했지 몇 개를. 뭘 했냐면 4제곱근, 5제곱근이라는 말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단어가 근이랬어. 그치? 그리고 근이 들어있는 식이 뭐야? 방정식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의 4제곱근 이라는 말이 있으면 너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다? 식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배웠어. 내 제곱근이 지금 이 식의 주인공이고 얘를 뭘로 생각해? X라고 생각하죠. 됐나? 5의 내 제곱근은 뭐 하면 뭐가 되는 애야? 내 제곱하면 5 되는 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식수를 쓰는 게 뭐야? 이 X를 뭐 하면? 내 제곱하면 누가 됩니다? 5가 됩니다. 라고 했고 요 방정식의 뭐가? 근이 뭐야? 됐니?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5의 4제곱근은 몇 개? 4개라고 했다. 그치? 그래가지고 n제곱근은 항상 몇 개인 거야? n개. 왜 n차 방정식이 근이니까. 됐니?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100차 방정식의 근이 100개지만 그 중에 실수인 거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였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였어? 여기에 있는 x의 4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5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그 실수인 거의 개수였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그래프 다르죠. 뭐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5, 6, 7, 뭐 0, 1, 마이, 마, 3 이런 거는 다 상수함수니까 그래프 모양 알지?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그려보면 실수인 것이 몇 개다 라고 알 수 있었죠. 됐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다. 짝수 제곱근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간 게 나와 안 나와? 이런 거 허수니까 안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짝수 제곱근이 아니라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마이너스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마이너스 3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거 중의 양수. 그치? 근데 그래도 이런 거 읽는 연습 처음에 잘 하라고 했죠. 이거 약보다 나중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11번 같은 문제 하나 풀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 약 보지 말고 하나 두 개 때문에 결국엔 틀리거든. 그러니까 얘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 밖으로 빼면 상관된다라는 거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무조건 빼서 계산해라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거듭 제곱근의 계산 같은 거 할 때
앞으로 한 장만 넘겨봅시다. 2번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서 1번, 2번 모르는 애는 없을 거고 1번, 2번이 안 되는 경우 있었지. AB가 어떨 때 안 됐어? 1번 언제 안 돼? 둘 다 음수일 때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언제 안 돼? A는 음수, B는 양수일 때 안 됐지. 그리고 3, 4, 5, 6번은 앞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막 눈여겨 봐둬라 라고 했죠. 됐나? 4번 좀 많이 할 거야, 4번. 그래도 루트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거 이거 계산 잘할 수 있어야 됐지.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야? 1. 근데 0의 영승은 안 따져. 그런 거 없다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역수는 몇 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은 n분의 1승 이렇게 정리됐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던 게 뭐야? 3의 마이너스 2분의 뭐 5승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수에서 뭘 따져? 지수의 뭐? 부호 따지죠, 그쵸? 지수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3이라는 수가 그대로 있는 거고 지수가 마이너스면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는 3분의 1이라고 역수를 취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라는 애가 있고 5라는 애가 있어. 2분의는 무슨 뜻이죠? 이거 제곱근이니까 여기 루트를 이렇게 씌우라는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5라는 건 어디 붙으면 돼? 여기 이렇게 5승 여기 붙은 거죠. 또는 5를 밖에 붙여도 상관없는 거지?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계산할 땐 루트가 편해? 지수가 편해? 당연히 지수가 편했다라는 거였어. 싹 다 지수로 바꿔놓으면 분수끼리 더 셈 뺄 셈만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 나누기 할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 다 지수로 바꿔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 간단한 문제 같은 거 쭉 풀었었고 여기 38번까지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39 얘기할 차례죠, 그쵸? 39 봅시다. 자, 뭐 나와있냐면 A의 2X승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볼게요. 하나 물어볼까? 얘 역수 누구야?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 한눈에 들어오면 되게 잘 돼 있는 거야, 우리 수가. 됐나? 왜? 이거 역수가 원래 누구죠?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데 이거를 뭐 할 거야? 유리화 할 건데 지금 내가 뭐 할 거야? 이런 거 우리 보통 현례라고 그래, 그렇지? 얘의 현례를 곱해줬을 때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렇지? 그럼 분모가 1이 되기 때문에 분자는 그 현례만 되죠. 됐나? 역수가 현례랑 같은 애들이 잘 나와. 그럼 그 계산을 한 번 생략할 수 있어. 됐나? 현례랑 그 역수랑 똑같은 거 한 번씩 만들어 볼까? 뭐 있니? 뭐 있을까? 이런 거. 광희 한번 해봐. 3 플러스 2루트. 아, 좋다. 3 플러스 2루트 이거 루트 8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놈은 뭐야? 이거 제곱하면 9고 이거 제곱하면 8이니까 현례 곱하면 1 되죠? 그래서 얘의 역수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3-2√2여 이런 거면 되겠죠. 됐나? 자, 여기 5 있어. 그럼 이게 플러스 누구여야 돼? 루트 24면 되죠? 그럼 2루트 6 같은 놈이면 되겠네. 욕가네요. 2루트 6 같은 놈. 어쨌든 얘의 역수는 누군 거야? 5-2√6 이런 거 사실은 보이면 좀 계산을 조금 쉬운 계산일지라도 조금 건너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연습 하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2X승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요 놈은 만약에 내가 역수를 써야 되면 조금 역수는 좀 쉬운 놈이야. 어디 갔어? 2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놈이란 말이야.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분의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자, 간단히 말하면 A의 X승과 그의 역수들로 계산하고 있지. 됐나? 이 문제가 2x였다면 되게 쉬운 문제죠. 왜냐면 여기는 이거 대입하면 되고 여기는 2-2 대입하면 되거든.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 2x가 아니라 누구야? x야. 그럼 나는 야 여기다 루트 씌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이중분호 되니까 너네 과정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2x로 만들어야겠죠. 분모 문제 누구 곱하면 돼? 그래서 얘는 a의
2x고요.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은 서로 역수니까 곱하면 1 되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됐나? 여기다 2 플러스로 또 3 둘 다 대입하면 유리화시킬 수 있겠죠? 됐나? 자, 계산은 너희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0번 같은 거 얘기했죠. 그 분모분자의 3승 공식 쓰는 거 되게 자주 나온다고 했지, 그치? 됐나? 물론 걔는 약분하는 거지만 3승 공식 나올 때 뭐 생각하라 그랬어? A 플러스 B의 3승 이거 전개해야 되면 이거 3승 3승 플러스 3A제곱 B의 3AB제곱 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나오면 항상 A 3승 플러스 B 3승에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다음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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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도 알라 라고 했지.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 이항해가지고 원래 묶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A 3승 더하기 A 3승 B3승도 알아야 되고, 그치? 그리고 A3승 마이너스 B3승 나와도 잘 알아야 되는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공식 중에는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곱셈 공식이니까 나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면 되고요. 40번 약분되는 거 보이겠죠? 됐나? 그 다음에 요거 42번 보자. 39번과 42번의 차이는 A의 K승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겠지. 또는 A의 K승을. 그러면 지금 잘 봐. 42번의 첫 번째 A의 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 분의 A의 K 플러스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K는 9분의 7이라는 그 식 이름이 뭐게? 분수식? 좋아요. 좀 더. 이 식 이름 뭐야? 방정식. 누굴 구할 수 있는? A의 K승을 구할까? 됐나? 그럼 요식 양면 정리하면 A의 K승 나온다라는 거 되니? 물론 좀 더 센스 있게 접근을 하자면 분모분자의 A의 K승을 곱하면 A의 2K승이 나오지. 그 놈을 구하면 제곱한 다음 역수 취한 게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거니까 뭐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됐나? 41번 하는 거. 자, 나보고 지금 구하라는 게 문제는 좀 씁시다. x가 2분의 1, 일단 지수가 이상하게 생겼어. a의 6분의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라고 되어있는 게 요게 x고요. 그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는 게 거기다 대입하래. 맞나? 근데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a를 구하라고 하는 걸 봤더니 지금 a에 몇 승이 붙어있어? 그럼 이거를 양심적으로 몇 승 해야 걔가 없어지는 거야? 6승 해야 되죠, 그쵸? 됐나? 그럼 생각해보자. 너네도 6승을 시키진 않을 것 같아, 그치? 됐나? 그러므로 이거 뭐 해볼래? 어? 아니, 뭔 소리냐면 거기 지금 구하라는 게 뭐 이상한 게 옆에 이상한 식이 있잖아, 그쵸? 근데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라고 되어 있고 는 루트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됐나? 자, 그럼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지. 첫 번째 이거 여기 때려넣기, 그치? 두 번째 이 식을 정리해서 이런 모양 만들기도 괜찮지. 맞나? 맞죠? 근데 지금 얘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센스 있게 양변에 뭐 곱할래? 맨 처음에 6을 곱할래? 양변에 뭐 곱할래? 2 곱한 다음에 6승은 좀 그렇고 2승이나 3승 같은 거 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 x의 2승이나 x의 3승 중에 여기 써있는 게 누구야? 2승이니까 나는 x의 제곱만 해보면 되나 봐. 그러니까 이 식을 제곱 한번 해봅시다. 됐나? 6승 하지 말고 제곱만 시키니까 제곱해보죠. 그러면 x의 제곱은 생각하고 쓸게요. x의 제곱은 일단 2분의 1 따로 하면 4분의 1이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의 이거 제곱이면 3분의 1승이네.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나? 맞지? 네.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땡땡 하면 이렇게. 맞나?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별 의미가 지금 없어. 근데 여기다 얼마 더 하죠? 1을 더하네.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4분의 4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맞나? 그럼 4분의 4를 더하면 이 안에다 플러스 4 하라는 소리네? 맞죠? 그럼 얘는 4분의 1에 A의 3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플러스 2라고 바뀌는데 좀 전에 우리 이거 완전 제곱 해봤거든. 그치? 이걸 완전 제곱한 게 이거였지. 그게 A 6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을 제곱한 게 6분의 1. 맞네? 이해됐나? 야, 얘가 이거 제곱한 거에 뭐 이런 거 사실 안 보이죠? 아니 근데 따라해봤더니 뭐 나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1에 A의 6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라는 놈의 전체의 제곱이네. 됐나?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다 양수니까 뭐 저, 그 절대값 씌울 필요 없겠지? 됐니? 네. 이해됐나? 어디 어디? 두 번째요. 여기? 네. 어. 여기는 플러스 1이에요. 여기? 네. 플러스 1이 여기 양변에 1을 더한 거야. 네. 그럼 여기 1 더하고 여기 1 더했는데 지금 여기 4분의 1로 묶여 있으니까 4분의 4잖아.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긴 4분의 4를 더한 거야. 네. 알겠지? 그럼 묶어주면은 4분의 1이고 여기는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만나서 2 됐지. 헐. 됐나? 4분의 4에다가 4분의 1을 묶으면 돼. 그래가지고 정리는 이렇게 됐고 여기 루트 씌웠더니 저거 이렇게 되네요. 내가 구해야 되는 놈은 x가 뭐야? 2분의 1에 a의 6분의 1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 요게 x였고요. 그치?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a의 6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 이거네. 아니 어디가서 이거네. 됐나? 근데 이걸 양변 정리했더니 여기 하나 플러스고 여기 하나 마이너스니까 얘네끼리 지워지겠지? 요거 x라고 치면 2분의 1 x랑 2분의 1 x 더하니까 그냥 x겠죠? 요거 정리한 게 x의 6분의 1승인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루트 2 양변 몇 승 하면 돼? 6승 해주면 2 루트 2의 6승인데 얘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6승 하면 2의 3승 되겠죠? 그래가지고 a는 8 이런 식으로 나오네. 됐나? 이거 종종 나오거든. 그러니까 6승 이런 거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문제도 시키는 대로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또 다음 한번 봅시다. 시험 일정 같은 거 나오면 얘기해 줘. 나왔어. 나왔어? 방에 언제? 여기 나왔는데. 나왔어. 언제 뭐 보는지도 나왔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올 때 가져와 보든지 알아보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희 15, 16, 17, 18 가야 돼. 15, 16, 18? 네. 그건 나왔네. 11? 아, 됐어. 그냥 너네만 알고 있어. 그냥 마음속으로 듣기 직접까지 알고 있어 이렇게. 나왔으면 알지 않아요? 근데 막 아 난 알겠 난 알지. 난 모든 걸 알고 있지. 그렇지? 너네 엄마 아빠 이름도 알고 다 알잖아. 10, 11, 13, 14. 우리 학교 그냥 저 다음 주에 뭐 아 25일 어떻게 가요? 다음 주에 뭐?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요. 수학여행? 아 부럽다 진짜. 10일부터 언제까지? 제주도? 10일부터 10일 13일. 아 주말 끼고? 근데 저희 학교는 거의 그런 호텔로 가 있었는데 15일부터 18일이 배감이고 이제 16일에 생일이에요. 안물 안물이다. 아 진짜 혐오야. 진짜 어떻게 지금 2차야 진짜. 양천 언제라고? 10일부터 11일부터 어 우리만 재밌더라. 11일부터 16, 16. 요거 그 과목이랑 이런 거 나온 애들은 다음에 올 때 가져와.
그 날짜 보고도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니까. 자, 보자. 43번 봅시다. 아니, 43번 됐어. 넘기고. 45번 볼게요. 45번. 그래서 붙은 것만 좀 볼게. fx가 45번. fx가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많이 보내야 되지.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거 보면 일단 위아래다 뭐 하고 싶어야 돼? a의 x승 하고 싶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아니면 a의 2의 x승 플러스 1분의 a의 2의 x승 마이너스 1로 풀지. 이거 내 맘대로 선택하면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누가 나와 있나? 뭐 크게 나와 있는 애 없네요. 그쵸? 됐나? 그럼 실제로는 얘보다는 이게 모양이 낫지 않냐? 미지수 4개 있는 것보다는 이게 2개로 내는 게 좀 더 깔끔하네. 됐나?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답은 같을 테니 그냥 난 좀 더 이쁜 모양.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f 알파는 a의 2 알파 플러스 1분의 a의 2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게 문제에서 2분의 1. 아까도 얘기했지? 이식 뭐라고요? 방정식. 정리하면 누구 구할 수 있는? a의 2 알파승 구할 수 있는. 이 미지수가 두 개니까는 알파나 A를 구할 수는 없어. 덩어리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이거 X라고 놓고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A의 2알파 마이너스 2는 A의 2알파 플러스 2니까 이거 2양 하면 되겠네. 땡땡땡. A의 2알파는 얼마? 3이라고 일단 정리가 되네요. 맞나? 자, 그다음 F의 베타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저거 뭐야? 6이랑 7이랑 아니 쓰시고 F의 베타는 A의 2베타 플러스 1분의 A의 2베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이분이 7분의 6이니까 똑같이 정리하면 7 곱하기 A의 2베타 마이너스 7이고요 6 곱하기 a의 2베타 플러스 6이잖아. 맞나?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래 똑같죠. 땡땡땡 a의 2베타승이 13 나오네. 됐니? 그럼 지금 요 두식을 통해 나는 요 두 개를 구했고 이 두 개 가지고 나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뭐야? f에다 얼마 대입해라? a 플러스 아 미안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라고 하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A에 2알파 2베타네. 2알파 플러스 2베타 더하기 1분의 A에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인데 지수끼리 더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 곱하기 뭐 한 거야? A에 2알파승 곱하기 A에 2베타승을 한 거죠? 둘 다. 됐나요? 그럼 얘네들 곱하면 얼마니까? 39니까 그쵸? 39, 39 대입하면 되겠지. 됐나? 40, 40분의 38, 20분의 19가 되겠네. 46번 앞에서 별표치라고 한 문제와 같습니다. 그쵸? 46번 누구랑 유사한지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볼게. 두 장만 넘겨볼게. 26번에 별표치라고 했는데 그 놈이랑 똑같은 문제죠? 26번 살짝 보고 돌아올게. 46번. 자, 뭐라고 돼 있나요? 10의 x승이 1024. 그 다음에 5의 y승이 64. 근데 나한테 뭐 구하래?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4. 자, 그럼 보자. 자, 구하라고 하는 놈이 뭐야? x분의 5에서 y분의 3을 빼네. 근데 문제 x랑 y가 어디 있어? 지수. 그럼 이거 뭔 거야? 지수 빼기 지수인 거죠. 됐나? 그럼 실제로 얘는 뭐야? 어느 부분인 거야? 지수 부분인 거잖아. 그리고 지수끼리 빼려면 무슨 연산해야 돼? 그럼 결국 이런 지수를 갖고 있는 애와 이런 지수를 갖고 있는 애를 뭐 해라?
나눠라. 근데 두 지수를 갖고 있는 애끼리 미쳐 어때야 돼? 같은 거지. 그래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건 세모의 몇 승? X분의 5승 나누기 누구? 세모의 누구? Y분의 3승 찾으면 돼. 됐나? 자, X분의 5승 먼저 갑니다. X분의가 지금 여기 X 있네? 그럼 X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누구니까? X분의죠. 양변을 몇 승 하면 돼? X분의 1승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X분의 1승, 여기에 X분의 1승 이렇게 하면 이건 1승 되고 이건 X분의 1승 되잖아. 그쵸? 됐나? 그러면 지금 얘 양변에 X분의 1승을 하면 10이라는 애는 1024에 X분의 1승이거든. 그쵸? 이런 영상 괜찮니?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분의 몇 승이니까 10승인데 1024는 뭐의 모승이죠? 2의 10승인데 5만 필요하니까 4의 5승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얘는 4의 X분의 5승 됐나? 그럼 X분의 5승 정리됐고요. Y분의 3 마찬가지지. 양변에 몇 승 하면 돼? 양변에 몇 승? Y분의 1승 됐나? 그러면은 Y야? 얘가 5구요. 64가 뭐의 몇 승이야? 뭐의 3승이냐? 4의 3승이죠. 그래가지고 4의 Y분의 3승 되네. 됐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누구야?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놔두면 되죠. 그럼 계산만 하고 끝낼게. 4의 X분의 5승 나누기 4의 Y분의 3승은 10 나누기 5니까 얼마? 2가 되죠.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그럼 이렇게 되네. 4의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3이 2가 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게 요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4의 2이야? 2분의 1이 그거 얼마 된다? 2분의 1. 됐나? 앞에서 풀었던 거랑 요거 느낌이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하죠? 잘 나오는 형태니까 잘 챙기고 쉬는 시간 끝나고 또 이해합시다. 평범하잖아. 쌤 집이 강원도 철원이라서 시골이었거든. 자전거를 타는데 아마 이런 적 있을 수 있어. 자전거를 세워놓고 다음날 자전거를 딱 이렇게 자물쇠를 풀르면 자전거 어떤 이 핸들 같은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때가 있어. 그러면 나무잣대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거미줄을 치우고 그냥 타면 되잖아. 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치우고 딴 데 갔나 봐. 그래서 이렇게 치우고 얼른 학교로 갔어. 근데 이제 갈 때 보통 도로를 가로질러 갔거든. 그래서 라이더 이러면서 갔고 갔는데 여름이었다. 아 나른나 팔이 간지러운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간지러운데 내가 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라이더였어. 쿡쿡 이러면서 버스가 지나면 버스가 따라잡고 이랬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집중을 놓치면 안 돼. 위험해. 왜냐면 앞에로 수많은 톱들도 있고 어떤 그 돌 같은 것도 내가 피해야 되거든. 슉슉 피해야 되거든. 근데 가려우니까 꽉 세우고 빡빡빡 굽고 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의 어떤 손짓으로 이 가려움을 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였지. 촥 이러고 하고 갔어. 근데 가는데 계속 간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손을 긁어서 이렇게 딱 긁었는데 긁고 나서 이렇게 손을 빼는데 진짜로 한 요만한 것 같아. 진짜로. 이거보다는 좀 납작하겠지? 이만한 까만 거미가 타란줄라? 타란줄라? 그렇게 생긴 거미였어. 근데 쌤 거미 진짜 혐오하거든. 그런 생긴 거미가 이렇게 살짝 나한테 부딪혀서 약간 해롱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요. 샥! 이렇게 오는데 이 까만 게 뭐야? 이렇게 오는데 뭐야?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털었어. 터는데 안 털리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안 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떼 이러다가 불렀어 길에 한가운데서. 그러니까는 내 몸을 희생해도 거미를 없앨 거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미 형체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좀 이러면 창피하지만 중1 때였어. 앉아가지고 조금 울었어. 조금. 왜 거미? 에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찾다가 거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러고 정신을 딱 가라앉고 괜찮아 이러고 다시 달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미줄이 있으면 항상 그 거미의 본체를 항상 찾아서 떨어뜨려 놓고 가야 돼. 내가 그거를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핸들 밑에 이러고 있었나 봐. 자고 있었나 봐.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가니까 얘가 내 집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컸어. 그래갖고 쳐내고 넘어졌죠. 어쨌든 뭐 거미 조심하시고. 46번 했다 그치? 거미 잘 봐. 거미 조심하세요. 48번 봐봐. 48번 거미는 조정권 장갑이야. 48번 봐봐. 너네 혹시 그거 봤냐? 무도 조정 특집 봤어? 자, 48번 2x승은 5의 y승은 10의 10분의 1의 z승 1의 됐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세 개 모두 같다라고 나뉘는 이런 식을 뭐라 그래? 동치라고 그럽니다. 동치. 그리고 동치를 어떻게 풀죠? 는 k라고 놓고 풀지. 그렇지? 기억하나? 그쵸? 자, 는 k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2x승은 k, 5의 y승은 k, 10분의 1의 z승은 k라는 식을 갖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풀자고 눈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려니까 왠지 오늘 안 될 것 같아. 는 k라고 놓는 논리 이해되니? 되죠? 돼야만 해. 5의 y승 맞네? 5의 y승도 k 그리고 10분의 1의 z승도 k 됐나?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볼게요. 자 단이라고 되어있고 x, y, 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 y, z 중에 0은 절대 없고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야?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야. 됐나? 자 근데 좀 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x, y가 어디 있어 지금? 지수에 있고 YZ도 지수, ZX도 지수가 있기 때문에 너네는 뭘 해야 돼? 이 지수들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싹 다 곱해야만 해. 됐나? 자 근데 그냥 곱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죠. 2의 X승과 5의 Y승은 뭐가 달라? 위치 다르기 때문에 얘네끼리 곱할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꼼수가 필요하다. 됐니? 아니면 꼼수라는 건 변형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여기서 얘네끼리 곱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 셋의 공통점은 뭐야? 셋 다 뭘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밑을 K로 한번 통일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K는 미안 2는 뭐의 몇 승? 양변에 무슨 짓 한 거야? X분의 1승 한 거야. 2는 K의 X분의 1승 됐나? 자 그 다음에 5는 K의 y분의 1승 이런 거 됐니?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은 k의 z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되죠. 됐나요? 근데 이거 얘네들이 곱한 거에 역수치한 게 또 얘랑 같으니까 또 아마 얘네끼리 또 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나는 맞나? 해보자. 그냥 뭐 모르니까 여기들 곱하자. 그러면 은 10은 어떻게 되나?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죠? 됐나? 그리고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승 하면 10은 K의 마이너스 Z분의 1승이 같은 거지, 그치? 헐? 이런 식도 돼. 그럼 얘가 K의 마이너스 Z분의 1승이랑 같기 때문에 땡땡땡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마이너스 Z분의 1이랑 일단 같다라는 정리 되죠? 맞나? 그러면 일단 이거 갖고 이거를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똑같은 식이 아니거든.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 뭐 곱해? x, y, z. 그러면 y, z 플러스 x, z는 마이너스 x. 어머나.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몇 번이 어떻게 된다? 앞방이네. 아프면 앞방, 놀라면 오방. 자, 나갈게요. 겨울엔? 오방. 개꿀잼. 원자 폭탄잼. 자 48번 됐니? 되죠? 48번 됐나? 네.
그래요. 답지 보면 다른 방법으로도 풀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비슷합니다. 49번은 친절한 49번이야, 그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아니야? 러나 잘하세요 라고 이영애 나오는 거? 이영애가 주인공이거든? 세대 차이. 아니 친절한 금자씨 몰라? 몰라? 알잖아. 알지 알지. 러나 잘하세요 라는 거. 봐봐. 그럼 됐어. 그럼 아는 거야. 이영애 알지? 네. 그럼 아는 거야. 봐봐. 49번 그냥 할게요. 자 49번은 뭐가 친절해? 네. 동치로 나와 있는 식을 다 뭘로 놔준 거야? K로 놔줘서 이거 친절한 식이라고 했나? 그럼 27은 K의 X분의 1승, 49는 K의 Y분의 1승, 그리고 21은 K의 Z분의 1승인데 문제는 X분의 2승과 Y분의 3승과 Z분의 6승을 더하고 있죠? 됐나? 그러면 그 X분의 1승은 제곱하시고 Y분의 1승은 3승하시고 Z분의 1승은 6승해서 그들끼리 곱하면 되겠네. 됐나요? 그럼 정리했을 때 K가 나오는 아마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나? 계산 한번 해보시고 50번도 한번 숙제로 해봅시다. 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그것들의 응용 버전인 거야. 그러니까는 뭘 구해야 하는지 잘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의 여기 실생활의 활용 여기 갑시다. 활용을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왜?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뭘로 바꿔야 되니까?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내용이지, 그치? 맞니? 자, 그래가지고 어떤 힌트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천천히 봅시다. 자, 51번 봐봐. 51번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 Q는 10에 지랄지랄 돼 있죠? 자, 52번 볼게요. 자, 가운데쯤에 T는 1.2 곱하기 뭐 지랄 있고 53번 가운데 이상한 거 있고요. 54번 이상한 거, 55번 이상한 거, 56번도 이상한 게 다 있지, 그치? 자,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쉽게 어렵게 쉽습니다. 왜? 식이 나와 있어서. 알겠나? 뒷장 한번 볼까? 비슷할 거예요. 뒷장 한번 보시면 서술형이니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봐봐. 자, 지수 함수가 아니지. 지수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로그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나오는데 뭘 알아야 되냐? 원래 활용 문제에서 너네한테 묻고 싶은 게 뭐야? 식세월. 그래, 식세월. 근데 식을 줬다는 얘기는 식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지수 계산은 똑바로 할 수 있냐를 물어봐. 즉, 식을 세워야 하면 문제 자체는 조금 간단할 수 있고요. 식이 주면 계산이 짜증나.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돼. 근데 식도 안 주고 계산도 짜증나면 어려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볼 때는 아 이거 식을 다 너네한테 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줬다 보니 조금 계산이 짜증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개 정도만 풀자. 51번 좀 쉬워 보이기 때문에 52번 피자 일단 좀 구워보고요. 그 다음에 56번 구강 얘기는 뭐 보이고요. 국악에서 사용하는 12음이에요? 오, 이런 것도 있어? 아, 그런 거구나. 맞네. 황, 태, 중, 임, 문 이거구나. 아, 그럼 12개 중에 단소나 5개만 하는 거구나? 할게요. 자, 52번 가자. 전자레인지로 피자를 굽는데 52번. 1번 좀 쉬워 보여서 전자레인지로 피자를 구워. 근데 몇 조각? N조각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 T인데 T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T가 1.2 곱하기 N의 세세계 2분의 1승이라고 할게. 0.5보다 2분의 1이 낮죠, 지수 계산할 때. 그럼 뭔 소리야? N이 그 피자 조각의 수거든, 그치? 맞나? 그럼 피자를 많이 구울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소리네. 여기 숫자가 큰 게 들어가니까. 맞죠? 자,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어? 24조각 구울 때 걸리는 시간과 3조각 구울 때 걸리는 시간의 어떤 비율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됐나? 그럼 요거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되지. 24조각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조각의 몇 배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내가 일단 X로 잡아야 되는 거는 3조각이죠. 그리고 24시간이 몇 X가 되냐를 찾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누가 누구의 몇 배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잘 좀 구분을 해야 돼. 세 조각 갑시다. 그럼 걔를
세 조각할 때 걸리는 시간을 X라고 하자면 걔는 1.2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네. 됐나? 그럼 나한테 부활하는 건 뭐야? 24조각.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24의 2분의 1승이고 이게 몇 X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지. 됐나요? 24는 뭐 곱하기 뭐야? 38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1.2 곱하기 지수법칙이니까는 3 곱하기 8에 따로따로 되죠? 그래서 3의 21승 곱하기 8의 21승이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근데 요만큼이 뭐니까? 이게 X잖아, 그쵸? 맞니? 그럼 요게 A인가 보네. 맞나? 몇 배? 루트 8배. 이 루트 2배가 되겠죠. 쉬웠습니다. 자, 56번 볼게. 태양구 인종 한번.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12음계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번호가 N인 율명의 진동수를 FN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된대. FN은 C 곱하기 2의 12분의 N-1. 자, 천천히 볼게요. FN이 뭐야? FN이 뭐래? 진동수. FN이 진동수. 그럼 친구 중에 구상선 패밀리 중에 한 명이 이동수야. 이동수. 이동수. 자, 그다음 뭐 구하래? 번호. N은 번호네요, 그쵸? 요 부분은 번호야, 그치? 번호. C는 뭐야? 그냥 상수. 됐니? 자, 그럼 비영 니은 이거 천천히 갑시다. F4라는 거는 어디다가 4 대입해라? N에다가 4 대입해라. 그럼 그거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기어. 자, F4는 그럼 일단 봐봐. 야, 4 대입한 거에서 3 대입 맞냐? 4 대입이랑 3 대입을 분수로 만들면 그 C는 어떻게 되겠어? C가 말이겠지, 그치? 그 사라지죠? 그럼 요 놈만 정리하면 되는데 잘 봐. 요거랑 그 다른 놈을 보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고 있지. 그러면 조금 생략을 하자면 F4에서 F3을 나누면 C는 약분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2에 12분의 4 대입하면 얼마? 3에서 빼기 12분의 얼마? 2겠네요, 그쵸? 됐나? 지수끼리 계산하면 그럼 2에 12분의 1승인데 가 맞니? 네. 가 맞네요. 그럼 나와보자. 고셋? 고셋? 고선이죠? 고맨. 자, 고선의 진동수가 A다. 그럼 고선은 몇 번이야? 5번. 그러면 니은 고선은 F5구요. F5가 C 곱하기 2에 12분의 4니까 3분의 1. 요게 F5구. 이걸 문제에서 A라고 했지, 그치? 요게 A래. 자, 그랬을 때 무역의 진동수는 무역이 11번이네요, 그쵸? 계산만 하면 되겠네. F11은 C 곱하기 2의 12분의 10이니까 6분의 5. 6분의 5승이네. 맞나? 그럼 좀 전에 한 것처럼 A랑 좀 비교를 하면 C 곱하기 이게 요거는 6분의 2죠, 그쵸? 6분의 2니까 6분의 2에다가 6분의 3 한 거네. 맞나? 그럼 얘는 6분의 2에다가 2에 6분의 3을 한 건데 요게 얼마니까? A니까 어떻게 돼? A 곱하기 2에 2분의 1승이니까 그냥 루트 2 하면 되겠죠. 됐나? 루트 2 A다라고 한 니은 맞나? 니은도 맞네요. 됐나? 자, 대려. 자, 옷이 좀 구겨져 있으니까 대려. 자, 대려의 진동수가 얼마래? B. 대려가 지금 2번이네요, 그쵸? 쓸 자리가 여기다 씁시다. 지금 F2가 C 곱하기 2의 12분의 1승인데 이 대려가 얼마래? 얘가 B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럴 때 협종과 중녀의 진동수의 곱은 그럼 협종이랑 중녀 곱한 게 쟤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네. 하나는 4고 하나는 6번이네요. 그러면은 F4랑 F6을 나보고 지금 곱하라는 소리야, 그치? 맞나? 그럼 CC 곱하니까는 C제곱이 되고요.
어, 둘 다 위치 같으니까 2에 4가 얼마냐? 12분의 3에다가 12분의 5, 12분의 8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승이다. 아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저 B에다가 뭐 하면 된대? 제곱하고 2 곱하면 요거 되냐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됐나? 그럼 요거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고 C제곱에 2의 6분의 1 승 되고 여기다가 2 곱하면 2의 6분의 몇 승 되는 거야? 어, 2의 6분의 7 승 되는데 얘랑 같니 안 같니? 같지 않네요, 지금. 틀렸네. 됐나? 그럼 결국 지금 이 56번도 그냥 너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뭐 계산해봐라고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냥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 넣어보고 뭐 규칙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계산만 똑바로 하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쪽에 또 아름다운 수수령 문제들은 또 숙제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로그 드디어 로그다. 한 권이 끝나가네요. 한 권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지마. 멸, 그 명량 봤니? 아, 명량? 명량 봤냐? 본 사람. 명량에서 이순신 나오잖아, 최민식. 그 상대편 배역이 유승룡인 거 알아? 그 류승룡이 일본 장수잖아. 걔 이름 뭔지 아니? 되게 유명한 장, 해적 출신이잖아, 걔가. 류승룡 그 실제 이름이 뭐야? 그 안에서. 구르지마. 진짜야. 구르지마 쳐봐. 구르지마. 진짜야. 선생님. 선생님 방역사야, 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선생님. 이거? 이거 왜 나지? 맞아. 그치. 맞아. 제가 그래서 물 넣어. 물에 뭐 넣었는데. 나 안 넣었어. 누가 뭐 넣었나? 누구야? 못 탔어. 진짜로. 맞아. 맞아. 그치. 오, 나. 아, 이거 뭔가 냄새가 나긴 나네. 그쵸. 저거 뿌려서 났어요. 아까도 왜 나... 아까도 저거 뿌려서. 아, 그래? 아, 왜 나냐 모르겠는데. 무슨 냄새예요? 꿀. 꿀을 왜 넣나 좀 나. 인공 꿀향 냄새. 인공 꿀향? 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넣은 건가? 진짜 엄청 많이 나잖아. 구르지. 봐봐, 구르지 마. 구름이 이래요? 저거 뚜껑 열어봐요. 열린 거는 명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뚜껑 열린다, 진짜. 어, 그러게. 왜요? 아들아. 누가 한 거야? 몰라. 뭘, 뭐 탔지? 이거 향수 뿌리겠는 줄 알고 향수 넣어서 뿌린 거 아니야? 스멜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누가 그래요? 그러게. 근데 이런 향을 쓰는 사람이 더 신기하다. 아니 근데 여기서 냄새 좋아. 왜? 뿌리면 이상해. 자 봅시다. 러그. 러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러그. 우리가 배울 건 러그.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가 아니고 쇼미더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나가세요, 나가세요. 머네 이렇게 해야 돼. 가깝네? 머네 이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또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나가면 가루가 되게 빠요, 이렇게. 절구통에 들어가서 1년 내내 빠요, 이렇게. 왜요? 왜 1년 내내요? 응? 왜 1년 내내요? 가루가 되도록 빠이죠, 이렇게. 응, 그 막 뭐야? 붙여달라고 막 그 처음에 목걸이 처음에 탈 때 막 스윙스 다리 붙들고 막 울 거야. 하우만 더. 어, 오 more chance 이렇게 할 거라고. 잘 봤어요. 어, 뭐 해봤어? 문 스윙스? 걔 제대 전혀 근데 안 했는데. 비트 위에 마술사? 로그 봅시다. 로그. 로그. 기가 막힌다, 진짜. 코가 막히고. 로그가 뭔지부터 처음부터 잘 봐. 진짜 중요해.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가 아니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지수랑 로우는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산을 배운 뒤에 너네가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이번 시험의 관건이야. 그리고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지수 파트에서는 앞에 그 제곱, 거듭 제곱근에 대한 개념, 그거 중요했군요. 로그는 로그가 뭐냐 이거 중요해. 그 뒤에 건 당연히 계산이야. 됐나? 뭐냐 요거 이렇게. 뭐니? 뭐냐? 자, 로그 봐봐. 사람들이 방정식을 풀다가 2의 x승이라고 이렇게 미지수가 어디 들어가 있는 방정식? 지수에 들어가 있는 방정식 풀기 시작했어. 기가 막힌 거죠. 저런 방정식을 이과들만 배우는 지수 방정식이라 그래. 근데 졸라 쉬워. 2의 x승이 4야. 그럼 얘를 밑을 뭘로 바꾸면 돼? 그래? 그럼 이거 2의 2승이기 때문에 x가 2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됐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방정식을 사람들이 풀기 시작했어. 2의 x승이고요. 여기에 2루트 2라고 이렇게 있었어. 이게 1승이고 2분의 1승이니까 2의 몇 승이 되니까 2분의 이게 1승이고 2분의 1승이니까 몇 승이야? 2분의 3승이니까 땡땡땡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가 있죠. 저렇게 되면은 지수방정식은 언제만 풀 수 있어? 밑길이 어때야 돼? 같을 때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악동들이 생각을 했죠. 지수방정식은 쓸모없어. 왜냐면 이런 걸 풀 수 없거든. 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저걸 풀 수 있도록 X를 만듭니다. 뭐라고? 그 만든 거를 로그라고 불러. 잘 봐. 2의 1승이 얼마죠? 2. 2의 2승은 얼마야? 그러면 이 X는 1점 얼마겠지? 이해되나? 근데 잘 봐. 우리는 요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냐면 실수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루트 2승 이런 건 안 배우잖아. 실제로 활용하는 건 X가 무슨 수까지만 활용해? 유리수까지만 활용하죠. 됐나? 그럼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는 2라는 숫자의 역수라든지 2의 거듭제곱이라든지 아니면 2의 뭐 M제곱근 같은 애끼리 곱한 것만 우린 배운 거야. 근데 그런 거 곱해가지고 3이라는 수 나올 수 있나? 안 되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X라는 놈은 어쨌든 유리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죠? 근데 분명히 이게 3이 되는 이런 수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됐나? 근데 유리수는 아니겠죠. 그쵸? 있긴 있을 건데 유리수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X를 뭐라고 생각했어? 있긴 있을 건데 유리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 무리수라고 생각했죠. 근데 저 X를 구하려니까 구했죠? 안 구했죠? 안 구했죠. 오케이? Got it? Got it go? Got it go? 난 가고 싶어 집에. 기운내요. 자, 그래가지고 요 X가 무슨 수일 것 같아? 무리수일 것 같아. 그리고 요 X를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게 그냥 X를 쌤들이든 그 할아버지들 마음대로 만들었어. 알겠나? 이 방정식의 해인 이 X는 무슨 수다? 일단 무리수다. 그리고 쟤를 뭐 했다고? 만들었다고. 그 만든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로그. 다시 로그는 어디 있는 애야? 지수. 요 잘 기억해. 로그 어디 있는 애라고? 지수에 있는 애야. 간단히 말하면 수는 무슨 수고? 무리수고. 어떤 지수야? 이상한 지수야. 알겠니? 로그 뭐라고요? 이상한 지수라고. 로그의 위치는 지수야. 알겠어? 됐나? 자, 그래가지고 요 X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LOG 로그라고 이름 붙였다고. 됐나? 근데 그냥 로그라고 띡 쓰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숫자에 이제 기호를 붙이는데요. 잘 봐. 로그 뒤에 여기도 숫자를 하나 쓰고 여기도 숫자를 하나 쓰게 돼 있거든. 이런 건 뭐 경험하면 되지, 그치? 이건 사람들이 그냥 정한 거야. 자, 여기 이 X의 밑, 여기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지수에서? 밑! 그래가지고 요 2를 둘 중에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 2의 위치를 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이라고 불러.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로그고 얘가 밑이지? 미치겠지 그냥. 그리고 얘가 나머지 하나잖아, 그쵸? 이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이 3이라는 놈의 이름은 진수라고 합니다.
알겠나? 되니? 왜? 어. 됐어?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무슨 뜻이야? 2의 x승은 3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해가 누구라고? 로그 2의 3이다. 2를 밑으로 하는 3의 로그라는 이름도 있고요. 나 그리고 다른 쌤들 대부분 로그 2의 3이라고 보통 읽어. 알겠나? 이해되지? 그렇다면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지금 얘기해준 이 로그의 역사를 사실은 조금은 참고를 해야 돼. 얘네가 해야 될 게 뭐냐? 봐봐. A의 X승은 B라고 돼 있는 녀석과 로그 뿅은 뿅은 뿅이라고 돼 있는 거 왔다 갔다 똑바로 해야 돼. 처음에 이거 헷갈립니다. 제가 누가 로그라고 여기서? 어, 그래가지고 누가 로그야? X가 로그인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나머지 A와 B 중에 요 밑에 누가 들어가? 어, 저기에 있는 밑에 A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B가 들어간다. 됐나? 헐. 자, 하나 더. 로그 3의 9승은 2입니다. 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뭐의 머승은 뭐다?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이 중에 지수에 있는 숫자가 누구? 2. 알겠니? 로그가 지수에 있는 애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가고요. 밑에 누가 들어가?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가 9. 되나? 이거 약보지 마 제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있잖아.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되는 레벨이 아니고요. 그냥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 정도야. 배고파? 어, 이 정도로 해야 돼. 3, 9, 27 이렇게 해야 돼. 7, 8?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네 이거 뭐야? 네 왜 해? 시간 벌기잖아. 7, 8? 네? 7, 7, 7, 7, 7, 7, 7, 6, 1. 안 된다고. 알겠나? 네. 은별이 괜찮아? 코끼리 어떻게 돼, 스펠링? 이? 자, 일단 뭐 넣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귀 내일까지 안 와. 자, 일렉트릭 쇼? 이. 널 알아, 너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지. 내가 알아. 아니야. 어? 써봐요. 안 써봐요. 엘레 퀀트. 들렸어요. 이거 아니야? 네. 어떻게 돼? 맞죠. 어디 들렸어? 아, 뭐야. 눈치가 없어. 수빈이 그렇게 사기적인 거 치고 이러면 안 돼. 어? 잘했을 땐 칭찬해줘. 근데 아까 뭐 들렸어요? 아니, 나 뭐 정확하지 않잖아. 근데 그냥 물어든 나온 거고. 풀리면 뭐 모를 수도 있죠. 애국자라고 이렇게 영어. 아, 형님 영어 써주세요. 어? Inspire. Inspire. 환경? 아, 일렉트릭 쇼크. 이거 못쓰요. 아, 일렉트릭 조금 내가. 이거 사원이에요.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아, 이거 하려면 쓰세요. 이거 쓰시면 진짜. 능가를 돌리는 거 인정해드릴게요. 너가 인정해? 일렉트릭 쇼크. 오, 맞아? 맞죠? 맞나? 틀렸어. 이 쇼크 틀렸어? 쇼크? 아, 시다 이거. 이렇게. 아, 샥. 드디어. 쇼크 몰라? 샥. 어어어 몰라? 그래 짐승 같아 저기 있네. 자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로그를 잘 봐. 로그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고. 알겠나? 어? 잘해야 돼. 나머지는 뭐 문제 풀면서 배우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로그의 정의 이 문이나 남았네. 남았네 남았네 2분 남았네. 진짜요? 아 영원히 들어가면 그렇지. 뭐죠? 아니 아니 그냥 내가 자 봅시다. 자 볼게. 자, 13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x는 로그 5의
루트 2-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됐나? 자, 그럼 저거는 원래 로그로 바뀌기 전에 어떤 식에서 온 거야? 지수 방정식에서 온 거죠. 됐니? 그럼 요 식은 바뀌기 전에 뭐의 머슴은 뭐다라는 데에서 온 거란 말이지. 근데 지수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치, 이 로그라는 덩어리 자체가 X잖아, 그쵸? 저기에 X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누가 들어가고? 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간다? V-1이 들어간다. 이거 처음에 기본인데 되게 그 쉽게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도나 연습 많이 해야 돼. 잘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 그랬는데 뭐구라 뭐 구하라고 했어? O의 X승과 그거의 역수 구하라고 했죠? 근데 어? 이거 아까 한 번에 루트 2-1의 역수는 누구야? 바로 나와야 돼.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알겠죠? 이거 합차 곱했을 때 1 되는 놈은 그냥 역수가 가운데 켤레 구호만 바꾼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 조금 쉬었다가 또 로그 이어서 갑시다. 13번 하나 했고요. 16번 합시다. 자, 임의실수 X에 대하여 고고 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가면 A의 X승은 B라는 놈을 내가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로그 A의 근데 앞서서 저 지수를 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랑 X랑 B에 들어갔던 숫자들이 있거든. X에 혹시 들어갈 수 없는 수 있니? 몇 승이라고 하는 이 지수에 양수 들어갈 수 있나? 네. 음수는? 되죠? 유리수 다 되지? 네. 그리고 무리수도 지금 된다고 하고 있죠. 즉 X에 들어갈 수 없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아무나 들어와도 괜찮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요. 됐나? 이해되니? 자, 지수 봅니다. 잘 밑 봅니다. 밑. 자, 어떤 수의 X승이래? 됐나? 자, 양수 올 수 있죠? 음수 와도 원래 되지. 아, 원래 돼. 근데 A에 음수가 들어가면 있잖아. 2의 X승이라는 애와 마이너스 2의 X승이라는 애를 보잖아. 그럼 요 놈은 잘 봐. 이 X에 아무나 와도 되죠. 네. 근데 질문할까? 여기에 올 수 없는 거 있죠? 없게? 있죠. 왜? 2분의 1승 같은 거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수는 실수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요 밑에 음수가 들어가면 지수에 올 수 있는 애랑 올 수 없는 애가 정해져 버리죠. 됐나? 네. 그러면 사실은 얘가 밑에 원래는 아무나 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얘도 사실은 이 범위가 이상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됐나?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수를 배울 때는 상관없다고 배우지만 이 뒤에 배우는 지수 함수 배울 땐 밑이 양수인 것만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 요 지수에 올 수 없는 녀석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밑이 얼마인 경우만 생각할 거다. 양수인 경우만 생각할 거다. 0의 몇 승 의미 있다 없다? 없죠. 왜? 0의 0승은 정의되지도 않았고 0의 몇 승 이런 것도 좀 의미 없잖아. 그치? 0의 5승 그럼 0을 5번 곱한 건데 그걸 뭐하러 x를 구하나? 그치? 그래가지고 밑이 0인 경우는 의미가 없고요. 또 의미 없는 숫자였다. 밑이 얼마면 의미 없어? 1. 왜? 얘가 1이면 여기 무조건 얼마니까. 1. 그럼 여기 있는 걸 푸는 의미가? 없죠. 왜? 1의 x승이 1이라고 그러면 x는 항상 모든 실수거든. 그럼 그런 방정식을 푸는 의미도 없죠. 즉, 밑에 어떤 숫자가 왔을 때 이 요쪽에 있는 수나 지수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그런 애들은 그냥 빼고 우리가 원래 애초에 이런 방정식이 뭐의 몇 승은 뭐라고 했을 때 요 놈을 찾기 위한 식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없는 녀석들은 제외하고 써먹을 수 있는 녀석들만 데려가겠다. 그 소리야. 로그로 갈 때. 알겠죠? 그래서 밑이 요거 중요해. 0 안 됐지? 음수 안 됐죠? 양수 되는데 1은 의미가 없잖아. 이해됐나?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A에 올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양수인데 누구 뺀? 아니 양수인데 누구 빼야 돼? 0이 양수냐 씨. 누구 빼야 돼? 1. 됐나?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요 놈의 범위는 어떻다고요? 1이 아닌 양수라는 거 말로 외우세요. 말로. 알겠나?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는 요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애잖아 지금 그치? 1이 아닌 양수. 됐나? 이해되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1이 아닌 양수의 거듭제곱을 하면 항상 이쪽에 있는 수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 실제로 0 되나? 0 안 되죠. 그쵸? 어떤 수의 몇 승이 0? 없잖아. 그치? 어떤 수의 0승이 얼마야? 마이너스 몇 승 그러면은 1보다 작은 분수 나오는 거 알죠? 그러므로 양수는 다 되네. 이해됐나? 그러므로 B의 범위는 뭐가 된다고요? 양수. 됐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B도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 됐니? 자 그리고 저 둘을 로그에 요 이름 뭐라고? 밑? 요거 이름 뭐라고?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항상 앞으로 로그 문제를 풀 때 아무 말 없어도 X의 범위가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X가 들어가 있거나 여기에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아무 말 없어도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 X가 여기 들어있어. 그럼 X는 누구 난데? 1은 안 되고 음수는 다 안 되는 거야. 0도 안 되고요. 알겠나? 그래가지고 나온 답들 중에 걔네는 걸러줘야 되는 거. 근데 이런 거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줘. 야 X 로그에 들어있으니까 잘 봐.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미지수가 있을 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내가 A의 X승은 B를 이렇게 바꾸는 행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왔다 갔다 잘하라 그랬죠? 이것까지 중요하다. 이거 플러스 밑조건, 진수조건 두 개가 로그의 개념에서 거의 시험엔 100%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로그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로 끝나진 않지만 시작할 때 이 내용 그리고 바꿀 수 있느냐 계속 물어. 그러니까 요거 그 앞에 있는 쉬운 문제 풀면서 꼭 익숙해지길 바란다. 지수랑 로그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연산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연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짜증나고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 근데 너네도 구구단 외워와서 알지만 연산이라는 거는 많이 하면 익숙해지고 빨라져. 그러니까는 결국에 얘네가 수능에 나오는 애들이니까 계산할 때 하나하나 원리 원칙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할 순 없어. 그냥 뭐 로그 뭐 더하기 로그 뭐 그럼 빨리 계산 파박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거 연습이 1학년 지금 되게 중요해. 알겠나? 물론 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뭐 너네가 공부하겠지만 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수열은 이해를 해보고 문제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단원 자체가 어려워서 지수와 로그는 계산 연습을 똑바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나? 여기는 개념 자체는 적어. 지금 지수 봐봐. 한 단원이잖아. 수열 앞에 세 단원이었죠. 그 길잖아. 그치? 로그랑 지수는 한 단원 한 단원씩 짧거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 이거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은 2학년 가면 배우고 지금 배우는 내용 자체는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계산에 조금 더 치중돼 있다. 그래가지고 로그랑 지수를 너네가 좀 익히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는 우리 중학교 때 간접 경험했지. 그러나 로그는 처음이거든. 로그 계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금 짜증날 수 있는데 연습 많이 하길 바란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16번 다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로그 3에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리고 플러스 3k 플러스 c 이라고 돼 있는 녀석이 존재하도록 해라 라는 말은 지금 이 값이 무슨 수다? 실수다 라는 소리야. 됐나? 그러면 실수라는 말은 이게 로그가 있는 로그여야 된다는 소리죠. 됐나? 그리고 그 말이 뭔 소리냐면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합니까? 라고 묻는 거야. 자, 밑조건 지금 3이면 만족하니? 하죠. 진수조건 봅시다. 진수는 항상 무슨 수라고? 양수기 때문에 지금 너네는 뭘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어떤 x를 대입해도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 그러므로 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x 플러스 12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절대 부등식을 푸는 거죠.
자, 절대부등식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점검하자. 자, 인수분해 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2차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통해 풀 수 없어. 방부등식을 풀 때 푸는 논리는 두 개라고 가르쳤다. 첫 번째 대수적, 두 번째 함수적. 대수적인 거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숫자들 숫자로 보는 거. 근데 안 되죠. 그러므로 함수적인 게 뭐야?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로 푸는 거지. 방정식은 얘네가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은 부분을 찾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뭘 찾았죠? 교점. 됐나? 근데 지금 이 함수는 같은 게 아니라 얘가 크대. 근데 이게 무슨 좌표라고요? Y좌표라고. Y좌표가 더 크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 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소리지. 그치? 근데 얘가 이름이 뭔데? X축. 그리고 얘 이름이 뭔데? 2차 함수. 근데 위에 있는 부분을 골라주세요가 원래 부등식인데 지금 다 위에 있다라고 가르쳐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모양.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거지. 그리고 그때는 얘와 얘의 교점이 어때야 돼? 없어야 되므로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 플러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인데 이게 실근을 가지면 돼야 안 돼? 그러므로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문제를 풀었지. 됐나?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다.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2. 그러니까 k는 마이부터 5까지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 그럼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이부터 5까지니까 이거 5랑 마이 곱하면 큰일 납니다. 등호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4와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요 문제 풀면서 내가 너네한테 하나만 좀 언급하고 갈게. 절대부등식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 절대부등식. 지금 여기 있는 식 몇 차식이야? 자, 2차식이 아닌 것도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오케이? 자, 그러므로 이제 겨울방학 때 나랑 또 공부할 친구들도 여기 있겠지만 공부를 할 때 강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1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 추가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마지막에 뭐 썼어? 판별식. 요건 너네가 이과 가서 꼭 챙겼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을 쓰고 있어. 지금 문제를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오케이? 판별식을 쓰고 있어. X의 범위 꼭 따져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X가 어떻게 돼 있어? 전범위지. 모든 X에 대하여 0보다 크면 돼. 근데 X가 이런 로그 같은 게 안에 들어있거나 하면 예를 들어 식이 뭐 2차 식이 있고 이 뒤쪽에 로그 AX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X는 뒤에 있는 로그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아무 말 없어도 문제는 이게 모든 치수 X에 대하여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큰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라는 문제를 푸는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 근이 실근 두 개를 갖게 해주세요라는 문제와 양근 두 개를 갖게 해주세요라는 문제 다른 거지. 양근 두 개면 판별식 말고 모두 풀어야 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이거 풀잖아. 또는 두 근이 1과 2 사이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가된 좀 좁은 범위가 나오면 그 판별식 플러스 추계방정식의 위치, 그 다음에 함수값의 위치로 세 개 풀죠. 그걸 근에 보려면 좀 어려웠지. 2차 방정식 풀 때. 그러니까 판별식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어려울 느낌이 들면 혹시 근의 분리 아닌가 잘 봐야 돼. 1학년까지는 보통 그냥 판별식이 나와죠. 순수하게. 근데 2학년 들어가면서 절대 그냥 판별식 안 주거든. 판별식 문제를 딱 내가 풀고 있다. 그럼 무조건 근의 분리 아닌가 잘 따져야 됩니다. 알겠죠? 양근에 대한 문제인지 음근에 대한 문제인지. 근데 이거는 잘 봐. X에 내가 대입할 수 없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이 진수가 양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X 자체가 음수여도 상관은 없죠. 실수면 되잖아. 그러므로 아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 X 맞구나 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됐나? X의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나를 확인을 잘 하라는 말을 조금 길게 했고요. 어쨌든 답은 마사 이렇게 했고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 갑시다. 이 로그의 성질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녀석들이 이제 앞으로 너네가
이번 시험 그리고 2년 동안 갖고 놀아야 되는 로그의 기본이야. 지수는 사실 좀 익숙하거든. 배운 그대로 오니까. 근데 쌤도 사실 강도를 크게 안 했어. 그 거듭 제곱근 뭐 갖고도 보는 뭐 이런 새로운 내용 말고. 근데 로그는 처음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냥 냈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워야 되는 거를 간단히 보면 한 장 앞으로 가볼까? 그 2번 로그의 성질 있잖아, 그쵸? 거기 로그의 성질을 보면 A와 뭐 A의 범위, X, Y의 범위, B의 범위 같은 게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전부 밑조건과 진수조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밑조건, 진수조건을 너네가 잘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성질들만 쭉 외우면 되고. 근데 문제가 얘네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쌤이 오늘 간단하게 증명을 빨리빨리 한번 해줄 테니까 증명 한번 너네 스스로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게 이런 계산이라는 좀 감각을 되게 많이 좀 길러야 돼. 알겠지? 지수는 사실 좀 얕봐도 되고요. 배운 거니까. 로그는 조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지수랑 헷갈리지 않게 잘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게. 자, 거기 있는 거 뭐 총 몇 개냐? 6개. 9개인데. 9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개 30. 해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싶다. 뒤로 좀 넣어. 봐요? 나 하나 넣을 거야. 금요일에 숙제 없었으니까는 말 안 하고 풀면 되겠죠? 오늘 것까지 두 개 줄려다가 그냥 하나 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푸시고 금요일까지 잘들 풀어보길 바라고. 로그의 성질 보자. 제일 먼저 로그는 뭐가 가능하냐면 로그 A의 XY라고 돼 있는 요 놈을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로 쪼개서 쓸 수 있어. 됐나? 말로 하면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뀌어. 또는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뀌고요. 됐나? 말로도 익숙해지시고 실제로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맨 처음엔 증명도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 해봐. 쉬운 것만. 그럼 이거 볼게. 이 증명이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로그 A의 X승을 내가 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요놈 로그 A의 Y승을 N이라고 쓰면 내가 지금 해주는 요 증명은 교과서에 다 나와있고 그리고 아마 개념서 같은 거 보면 다 써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두 번 정도만 해봐. 맨 처음에. 앞으로 할 필요 없고요. 처음 지금 익힐 때. 왜냐면 이거 나중에 가서 괜히 헷갈리면 너네 손해거든. 그러니까 구구단 같은 애기 때문에 처음에만 하면 익히기 위해 써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것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돼. 여튼 지수의 아니 그 로그의 정의에 의해 얘는 뭐의 모승이 뭐지? A의 M승이 X. 그 다음 얘는 뭐가 돼? A의 N승이 Y. 됐죠? 맞나? 자, 두 개 곱해봅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몇 승? M 더하기 M승 그리고 XY 곱하면 XY 되겠지? 됐나? 자 그럼 잘 봐. 요게 밑이고 요게 지수고 요게 그냥 오른쪽에 있는 이상한 애지 그치? 그럼 이걸로도 내가 로그 만들 수 있네? 그럼 로그 만들면 어떻게 되나? M 더하기 N은 뭐가 돼? 로그 A의 XY. 근데 M이랑 N이 아까 내가 이렇게라고 썼거든. 그럼 여기다 한 번만 더 써주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라고 되네. 됐나? 이해되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기억한다고?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뀝니다. 됐나? 헐. 자, 그 다음 비슷한 얘기 하나 더하면 1번이었고요. 두 번째. 자, 곱셈 나왔으니까는 나눗셈도 나오겠지, 그치? 요거 y고. 얘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라고 바뀐다. 물론 마찬가지로 n 요거 n이라고 치환한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와. 알겠나? 뭐라고 외우냐면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이 된다라고 바뀌는 거. 엄청 많이 할 계산인데 맨 처음에 헷갈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나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로그 x-y를 로그 x 로그 y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밑은 내가 생략하고 쓴 거야. 나중에 가면 밑이 10인 로그는 이렇게 써요. 상용 로그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한 거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이거를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라고 한다거나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계산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헷갈린다고 너네들이. 알겠죠? 그러므로 맨 처음에만 한번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증명 같은 거 그리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이제 훅 가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맨 처음 거 안 했네. 모든 수의 0승은 얼마지? 요거 빼먹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A의 어떤 수가 오든 0승은 1.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한번 채워봅시다. 로그 뭐에 뭐가 뭐죠? 로그 A의 1은 얼마? 아, 간단히 말하면 로그 1은 0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여기 1오면 항상 0이야. 왠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수가 오든 로그 1은 0이다라는 거, 어떤 수의 0승은 1이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니까는 요것도 잘 가져가시고. 하나 더 하자. 모든 수의 1승은 뭐야? 그 수랑 같이, 그치? 1이 아니고 그 수랑 같죠, 그쵸?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 1은 로그 A의 A, 즉 둘이 같으면 1이야. 이런 거. 됐나? 맨 처음에 이런 거 익숙치 않거든? 여러 번 해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인식하면은 이제 그 뒤에는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해도 될 거거든.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건 사실 처음에는 좀 의미 없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막 몇 번 써보면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되게 많이 쓸 건데요. 어디갔냐? 4번. 로그 A의 X의 K승이라고 되어 있는 요런 하나. 진수의 지수. 이거는 로그 A의 X를 K번 곱했습니다가 아니라 진수만 K번 곱한 거예요, 지 혼자. 그럼 얘가 K를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게 되는 요런 계산. 헐. 이것도 증명할까요? 마찬가지나 봅시다. 자, 얘도 로그 a의 x를 그냥 앞에서 한 것처럼 m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됐나? 그럼 요거 정의에 따라서 뭐의 몇 승이 뭐지? a의 m승이 x지, 그치? 됐나? 맞죠?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 보면은 x의 k승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k승 해볼게. 그러면은 a의 mk승이 x의 k승이랑 같거든. 맞나? 잠시만.
취향을 잡겠구나. 뭐 말고 딴 거를 잡을게요. 다시. 요 놈을 M으로 잡을게. 쏘리. 봅시다. 일단 얘는 로그 A의 X의 K승을 내가 M이라고 잡으면 좀 전에 한 거랑 똑같이 그 A의 M승이 X의 K승 이런 식으로 되거든. 맞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이거를 지수라고 하고 이거를 밑이라고 하고 요 놈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좀 전에는 내가 이 요 놈을 M이라고 치환한 거고 지금은 요 K까지 붙어있는 걸 M이라고 치환한 거고 됐나? 그래도 치환해서 이렇게 됐고 요 놈을 다시 지수로 바꾼 거야. 그럼 A의 M승은 요거 이렇게 됐잖아. 맞나? 그래가지고 이번엔 요 K라는 놈을 로그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정리를 했더니 이 K는 로그 뭐에? X에? 아 뭐 이상해졌어? A의 M인데? 잠깐만. 왜 틀렸지? 잠시만요. A에 A 왜 안 되는 걸까? X에 안 돼. 잠깐만. <미안해. 웃음> 아이씨 짜증나네. 야 아까 요거 M으로 치했던 거로 다시 갈게요. 아이 진짜 로그 A의 X 안 되냐고 그러면 하니까 얘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의로 바꾼 게 A의 M승이 X였지 그치? 아까 여기다가 이제 K승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K승을 양쪽에서 A의 MK승이 X의 K승이 됐단 말이지. 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상하기로 봤는데 요 놈을 지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로그를 취해볼게요. 그러면 AK는 미안 MK죠. MK는 로그 A의 X의 K승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요거잖아. 그쵸? 근데 M이 뭐냐면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정리했더니 M 대신 요거 대입하면 K 곱하기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되더라. 간단히 말하면 진수의 지수를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어. 이렇게 됐나? 로그 A의 X의 5승일 때 이 5승을 밖으로 계속 이렇게 뺄 수 있다. 됐니? 그게 지금 요 계산입니다. 알겠나? 그래가지고 이 녀석 물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 진짜 많이 할 계산이야. 알겠나? 됐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익숙치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거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선생님이 요즘 헤맸지만 그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증명 따라서 해보고 책이랑 다 써있거든요. 문제지만 있지만
그 개념서 같은 데 보면 아니면 교과서만 봐도 다 그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써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맨 처음 배울 때 따라서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나서 암기를 똑바로 하면 되겠지. 됐나?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 이 지금 로그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그 네 녀석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알겠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자, 그 다음에 그 2번이랑 3번도 살짝 봅시다. 얘네는 이제 위에 거 벽, 그 조금 응용한 건데 그 2번에 로그의 미체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 있죠? 1번에 별표 하나 찍게. 2-1번 밑바닥 공식이 뭐야? 로그 A에 B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미체 얼마인 거니? A인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봤더니 오른쪽에 우변에 밑이 다 뭘로 바뀌어 있어? 밑을 너네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밑변환 공식이고요. 정리를 하면 지금 밑이 A지 맞나? 네. 근데 밑을 지금 문제에서 뭘로 바꿨어? C로 바꾸면은 로그 C 분의 밑에 있는 거 그리고 로그 C 분의 아니 C 분의 C의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알겠나? 자,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밑을 C가 아닌 요 B로 바꾸는 거 되게 많이 쓰거든. 한번 해볼게요. 로그 B에 여기 누가 오고?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로그 B에 누가 와? B가 오는데 이거 얼마였어? 그래가지고 얘는 로그 B에 A 분의 1이다. 됐나? 콜? 간단히 말해볼까? 얘랑 잘 봐. 얘가 이거지. 얘의 역수가 얘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간단하게 한 번 더 써볼게.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란 말이지. 이거 넘길게. 그러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인데 그게 얼마? 1. 곱해서 1 됐다. 둘이 무슨 사이? 이거 하면은 로그 A분의 로그 B고 얘는 로그 B분의 로그 A니까 둘이 곱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역수 사이라는 거 됐나? 지수에서는 A의 X승이랑 누가 역수야? A의? 마이너스 X가 서로 역수였지. 근데 로그에서는 로그 A의 B랑 누가 역수야? 로그 B의 A랑 서로 역수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 밑변 하나 둘 중에 하나 왜 똑바로 외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에 1번이랑 2번이 지금 배운 것들이 좀 응용인데 요거 봐봐. 자, 첫 번째 응용. 로그 A의 M승 B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좀 전에 뭐 배웠냐면 요 N승 밖으로 뭘 수 있다고? 뺄 수 있다고. 근데 얘도 뺄 수 있다. 차이가 있어.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역수로 나와. 얘 뭐로 나온다고? 역수로.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얘는 N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나와서 N 되면서 로그 A. 얘 하나 들어봅시다. 로그 루트 2의 9라고 돼 있어. 됐나? 자, 9는 3의 몇 승이야? 자, 루트 2는 2의 몇 승이죠? 2분의 1승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9는 3의 2승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이 2분의 1승이랑 2승이 밖으로 나가질 수 있다고. 됐나? 그럼 얘가 나가면 쟤는 2가 되고 2분의 1을 나갈 때 뭘로 나간다고? 역수로 나가니까는 2분의가 아니라 이 곱하기 2로 나간다고. 알겠나? 자, 이거 로그 2의 3. 됐나? 자, 마지막으로 특이한 거 하나. 자, 로그 A의 로그 B의 C승. 자, 지금 로그 B의 C승은 지수에 있는 애다. 오케이? C랑 A랑 자리 바꿀 수 있어.
어, 얘는 및 그리고 얘는 지수. 아. 어, 그래가지고 C에 로그, B에 네이슨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알겠나? 지금 성질이 되게 다양하죠.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한 방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해보면서 너네 걸로 만들면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된다. 2에 로그, 2에 구승 이런 거 있어. 얘랑 얘랑 뭐 할 수 있다고? 바꿔요. 그러면 얘는 9 이렇게 되는 거. 2랑 2랑 바꾸면 로그, 아, 9랑 바꾸면 로그 2에 2잖아. 1이니까 9. 이런 거. 됐나? 어.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몇 개만 풀고 로그 2의 성질 보기만 좀 몇 개 풀어보자. 18번 한번, 아 18번 2번이니까 제키고요. 17번 볼게. 자, 지수 계산할 때 지수끼리 뭐를 통일시켜줘야 되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도 계산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밑이 전부 같아야 된다. 거기 17번 한번 7번 지울 동안 계산 빠르게 한번 해볼래? 어려운 건 아니니 간단하게 계산 한번. 자, 바꿀 수 있는 거 천천히 봅시다. 맨 앞에 로그 2에 5 그대로지? 네. 자, 그 뒤에 있는 거는 변형이 가능하죠. 분모가 몇 승이야? 2에 3승, 그리고 5에 2승이니까 밖으로 빼면 3분의 2가 밖으로 나오죠? 그럼 로그 2에 5에 3분의 2에 로그 2에 5가 되지? 그럼 둘이 동묘항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5에 로그 2에 5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수는 로그 5에 2구, 그 다음에 115가 5에 3승이죠? 그럼 걔도 빼면 3분의 2에 로그 5에 2네. 그러면 3분의 1에 로그 5에 2가 되는 거죠? 근데 로그 5에 2랑 로그 2에 5가 둘이 무슨 사이니까? 역수기 때문에 다른 숫자만 남겠네, 그렇지? 됐나?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9분의 5가 되겠죠. 됐나? 자, 18번 똑같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여기 144쪽에 있는 20번까지만 숙제로 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세 개 한번 풀어줄게요. 나는 20번만 하나 풀고 마무리합시다. 20번. 자, 비례식 나와 있네. 자, 로그 A의 C 대 로그 B의 C가 몇 대면? 3대 2다. 그러니까 뭐 내항 외항 곱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곱하시면 로그 B의 3의 C잖아, 그치? C의 3승은 로그 A의 C의 제곱 이렇게 되네. 맞나?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로그 A의 B? 그럼 잘 봐. 지금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거 다시 한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잖아, 그쵸? 그럼 결국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구해지는 거고 서로 역수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A, B, C가 다 나와 있지만 그 문제에는 누가 없어? C. C가 없죠. 그러면 지금 C 말고 C 말고 이제 다른 녀석들로 한번 정리해 보라는 소리거든. 맞나? 그래가지고 C를 없애려면 밑을 뭐로 해야 C가 없어져? C로 해야 C가 없어지죠. 그럼 밑에는 C가 남지만 위에는 없어진다. 됐나?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일단 3 있고요.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C니까 1. 맞나? 그리고 얘는 2의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C니까 로그 1.
끝나?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3 로그 C의 A는 2 로그 C의 B지. 맞나? 그래가지고 지금 밑이 똑같아졌고 A랑 B만 남은 거야. 그럼 A 3승이랑 누가 똑같아? A 3승이랑 B제곱이 똑같죠, 그쵸? 됐나? 그럼 A 3승은 B제곱이 되니까 뭐 AB가 지금 다 양수잖아, 그쵸? 맞나? 그러면은 걔네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B가 A의 2분의 3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 맞지? 그럼 대입하면 걔네 둘 다 계산이 되겠죠. 됐나? 뿌리법은 많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풀었고요. 여기 20번까지 숙제로 냈고 그 다음에 21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합시다. 그래, 고생들 했고 금요일까지 숙제 잘들 해오고 알겠니? 이번 주에는 부추긴다.